고래밥 유물 교체. 아이, 뭐야, 이거. 정신 나갈 것 같아. 오트네 일마클. 뭐 이딴 시리가 다 있어. 암전. 곧 두장 강화 같아 소리하네. 축전기만 강화될 게 뻔한데. 뭐 이딴 벽대 같아 시드가. 아니 이제 뭐 판 짜는 시대가 된 거야? 직접 게임을 설계해서? 아, 상점팩이 있는 거 개꼽네. 아하. 아하. 동글동글하네. 왜 이런 걸, 왜 이런 걸 찾아내는 거야? 변태 같은 놈도. 아! 아! 죽었군.
일단 1트. 많이. 두렵다. 다른 것도 보통 거지 같지 않은데. 물음표에서 상점도 나오잖아. 와, 이 미친. 시작 위치 달라지니까 드로 달라져서 더 많네. 아, 사망. 무효. 와, 이 개판이네. 이거 졸라 어렵네. 2트. 3트째. 아, 죽성이 미친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꿈에 축전기 나올 듯. 아, 이거 들어오게 버전에. 아, 포션을 먹었지. 큰 실수했네.
이걸 정배를 했다고? 8% 1.9만 포인트? 왜 그러셨어요? 육각령은 호구가 아닙니다. 아. 미쳐버리겠네. 아까 포션 하나 날려먹은 거 너무 아깝네. 골드 털려도 어쩔 수 없다. 포션이 더 중요하니까. 돈 고마워. 헤헤. 그래도 애가 고마운 줄은 아네. 그래. 그러면 된 거야. 예의를 아는 청년이군. 축전기 빠르게 제거한 건 좋다. 나 왜 평형인 줄 알았지? 판도라의 상자에 온갖 세상의 악한 것들이 다 있다더니
이펙트 카드가 들어있었네. 이제 미친 화상 사드림. 정배주와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 보신 거죠? 해냈다. 미션 성공. 아, 예비 소사이어트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12배. 12배면은 2만 걸었으면은 12배면 24만 포인트네. 세상에. 아, 2막은 얄짤 없을 것 같은데. 현양 학습 광선. 아, 이것도 또 다 깬 놈들 있겠지. 레딧의 게이머 커피님이 시드 검색으로 발견한 시리즈입니다. 중계도에 올렸으니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깡깡깡. 아, 축전기 강화하지 마. 꼴 보기 싫으니까. 와, 이 시대 정말 재밌는 시대예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시드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에이, 쟤 못 잡을 것 같은데. 연구 9장 시드? 축전기보단 낫겠지 그래도. 아, 이거 어떻게 잡아. 아, 살수. 아, 됐어. 나는 만족해. 9개면은 저걸로 잡아야겠네. 무력화 사망 찍 무효. 재밌었다. 그래도 3승만 했겠네. 와우, 기쁨. 흠이. 노답시 되었다. 2막은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2막 깬 사람이 있을까? 예전을 아는 도둑이 있었고 미션을 완료하였으면 역배가 돈을 꾸랐으니 그걸로 되었다. 그걸로 되었다. 예전을 아는 도둑이 있었다. 띠. 내 돈. 축축축축축축축축. 세상에.